왜? 나가서 봤어? 아니야. 유튜브에서. 그 뭐야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. 네, 괜찮아. 성씨만 물어볼게. 성씨만. 네. 응. 성씨만. 황이요. 황 어디 황? 평해 황. 평해 황. 오, 되게 어리게 생겼다. 평해? 네. 왜냐면 내가 그래도 야자 할 수는 없잖아. 네. 에휴, 올해는 이별수 들어와 있다. 응? 그리고 9월 음력으로. 그럼 저번 달이야? 네. 9월 그리고 10월 적어두면서 내가 눈에 내 눈에 눈물 날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. 그러다 보니 내가 본의 아니게 직성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잠깐 내 성격이 네. 온유하고 나름대로는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 공주님도 계셔. 공주병도 있으시긴 한데 그게 여자란 뜻이야. 있으시기는 하다마는 우리 황씨에도 자손이 내가 하고 사람이 올라올 때가 있어.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남자 때문에도 고민이고 또 직장 때문에도 고민을 네. 하셔야 되는 시기야. 그게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게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가 애써야. 동짓달은 다음 달이야. 네. 지금 10월 달이거든. 네. 동짓달쯤 가셔야지만은 그때 가셔야 내가 해결될 일이 있고 한숨을 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. 그 대신 내가 사람 때문에 제일 아파야 돼. 우리 황씨 자손이 다른 건 다 잘하고 쫙 넘어가는데 남자복이 없다. 네. 어? 남자복이 없어 너가. 잡으려고 하고 내가 마음을 안 주다가 마음을 훅 줘버리면 너도 모르게 네. 너무 집착증이 있어. 너는 집착을 안, 우리 황이 너한테 미안. 아, 황씨 자손 딴에는 집착을 안 한다라고 한다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쁨 떨고 귀여움 떨고 목에 한 게 어떤 면은 주성거리고 얘기를 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은 상대들한테는 네. 응? 내가 조금 나를 예를 이 사람이 안 믿는 건가? 오해의 수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지. 근데 만남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야. 그치? 네. 근데 괜히 이런 거에 나를 안 좋아하나? 이렇게 새초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투정 부리고 했던 것들이 화가 부딪히게 되고 충이 부딪히게 되면 10월이 충살이야. 아. 너랑은. 이해했죠? 내가 너라 하는 건 이해해줘야 돼? 네네네. 그렇게 된 거야. 네.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남자 때문에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흔들리다 보니 직장 가지고 또 나서도 내가 네, 무리함을 느껴야 되는 거야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왔지? 네. 자, 어떻게 해주길 바래?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? 연락이 안 오겠죠? 헤어졌어? 네. 응, 올해 헤어져야 되는 이별수야. 얼마나 됐어? 한 달이요. 맞네. 9월달에서 10월달 들어서는 충이네. 네.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나 너 머릿속에 온지 남자만. 네, 미치겠어. 살짝. 네. 상대의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다른 여자의 기운이 보인다. 응? 그렇다고 완전하게 사귀고 있다고 완전하게 합의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. 근데 화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와. 네. 응? 상당히 화가 많이 났대. 근데 지금은 뭔 잘못을 했었어도 그게 한 번에 네. 변명으로 들리지가 않는데. 맞아요. 우리 언니가 응? 그 남자친구한테 요번 한번 실수를 해갖고
나 좀 용서해줘, 뭐 해줘, 뭐 해줘, 뭐 사과하고 막 난리를 치든 그게 지금 한 번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맞아요. 스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단다. 그냥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단다, 지금. 네, 맞아요. 이게 횟수가 여러 번이면 안 돼. 마지막으로 용서해줄 수가 있대. 그게 11월 달이 넘으면 안 돼요. 알겠지? 네. 응? 자손에게 이별수라다 마음 안 좋으나 주시어서 하나 모아 봐. 얼굴 나오니까 가까우지 말고 저 가운데지? 11월 달에 네. 닿을 길이 있어. 그러니 지금은 묵묵히 본인이 하고자 한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내 남자친구라면 뭐를 나를 질리고 뭐를 나를 싫어를 할까? 나의 억울함 생각하지 말고 글쓰다가 너의 억울함을 쓰면 안 돼? 네. 너무 변명을 장엄하게 늘어놔서도 안 된다. 네. 알겠지? 네. 내가 진짜 이 남자친구라면 뭐가 화가 났을까? 뭐가? 어떤 말에? 자신의 자존심을 남자의 상처를 긁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고 사과를 해봐. 그러면 상대가 아, 얘가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는 아는구나. 아직까지 연은 끊어지진 않았어. 응? 뭐 차단이 되고 뭐 이렇게까지. 쓰신 거고 막 이런 거, 어? 네. 가지는 더 심하다 보면은 진짜 집착력밖에 안 되고 스토커밖에 안 되니까 네.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. 응? 3일 후에 네. 내가 뭔가가 나올 게 있고 내가 아, 이 사람한테 진짜 3일 동안 생각하는 뜻이야. 정말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한마디가 네. 그 남자친구한테 여운이 많이 돌 거야. 근데 그 글귀를 잘 써. 그 글귀는 네. 알고 싶으면 조금 전 보고 요거 이제 영상이니까 네.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데려줄게. 아... 그리고 직장은 네. 이걸로 인해서 환란이 겪지 마라. 내년 3월이나 가야 직정이에서 네. 내가 조금 뭐 움직이든 자리를 잡든 해야 될 수가 있어. 근데 지금 당장 이동해버리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뜨는 운세가 됩니다. 알겠죠? 네. 응?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사무지만 볼 수 있는 직업은 못 돼. 맞아요. 응? 네. 못 돼. 그러다 보니 사람 상대는 제일 잘하는데 내 남자 상대가 안 돼서 그런 거야. 그 스트레스를 네.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해주려고. 근데 본인이 되게 착해. 착한 심성 있다. 응? 아마 조금 더 좀 가깝적 느끼고 눈물에 네.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할 거야. 잠은 더더욱이나 못 잘 것 같고. 네. 맞아요. 살도 엄청 빠지고. 근데 이뻐. 네. 살이. 변화돼. 살. 빠져서 다음에 봤을 때 아 얘가 고통을 겪긴 겪었구나. 모든 사람들이 그래.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.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나요? 사과의 글은 보내야지. 뭐 때문에 이유를 대. 상대라면 왜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. 걔는 딴지 건 거야.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딴지 건 거야. 이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그 사람도 다른 연이 붙어. 또 오늘부터 와, 전 봤더니 다른 연이 붙은다 그래서 와, 잠을 못 자고 돈이 오라는 거니까 막 이러지 마시고. 네. 응? 또 아, 아직까지 나랑 연이 안 끝났다니까 진심으로 내가 사과를 하면 그 마음이 연이 닿겠구나. 그 마음이 통하겠구나. 기운이거든. 기류거든. 네. 알겠지? 그러면 진짜 염려해. 그렇다고 막 구구절절 뭐 그러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. 응?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잘해주는데도 자꾸 내가 네.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서른이 넘어야지만 내 연이 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얼굴로 봐서는 되게 어려 보이긴 하지만 서른이 넘어요, 언니 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많은 경험도 해봐도 좋지만 네. 사람을 상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때 그 상처를 갖다 풀지는 마. 각자마다의 성격이 틀리니까. 응? 되게 자존심도 있어 우리 황씨 자손이. 네. 우리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야. 본인도 내가 바람을 필 것 같으면 남자들은 수없이 옆에 많아.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정 그러니까 많아. 정을 주면 그 사람이 떠나. 네 미치겠어요. 미치겠어요. 그런 살이 있어서 그래.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상이니까 네.
끝나고 나서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게. 살이 있어서 그래. 그런 살들이 너가 남자들에 대한 남자 복도 있지만 끊어먹는 살도 없잖아 있고 또 내 마음을 너무 한 번에 훅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 훅 하고 가다 보니 남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도 있고 나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그들은 왠지 모르게 너무 훅 들어왔다는 부담을 느끼고 참 사람 미치고 한 장을 바짝 뛰는 거 같지. 네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거쳐지게 돼 있어. 그러니 너무 희망 잃지 말고 그리고 동지 딸쯤 되면은 여기 그렇게 자기가 먼저 화를 풀고 요번에 화는 한번 내린다고 해. 너무 오늘부터 잠을 자고 있지만 사람이 때라는 게 있어. 그때를 기다려보기도 해야 돼. 내가 실수를 한 거라고 하면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딴에도 100% 남자친구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. 80%는 본인이 잘못했어. 제가 엄청 잘못했어요. 그 대신 그 엄청 잘못한 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캐보도록 봐봐. 그냥 뭐 너무 포괄적으로 미안해, 사과할게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뭐를 잘못했는지 그 내용. 왜냐면 남자친구가 이 보게 되면 뭐라 해야 돼, 철두철미하다 그래야 되나, 되게 정직해. 네 맞아요. 그리고 네모난 데 있어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얘가 진짜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딱 봐. 네가 그렇게 우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갔던 거야. 네. 그런 사람 자꾸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고 자꾸 자기를 시험하는 것 같고 자꾸 찔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. 그러니까 기다려봐. 네. 그리고 이따가 더 궁금하면 기다렸다가 저 두 분 마저 본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. 아. 그리고 단골 애들이나 해주는 거야. 아 진짜요? 그러고 나서 행복하게 아 내가 성격을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. 내가 조금 조급하심이 있구나. 아 내가 조금 사람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었구나. 근데 나는 예쁨을 받고 싶었던 거고 나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고 투정이었는데 그 투정이 그 사람한테는 안 먹힌 거지. 맞아요. 안 먹힌 거지. 그래. 결혼을 할 상대는 그 사람이랑? 네. 아직 결혼을 하기엔 남자가 조금 아직도 그리고 본인이 서른이 넘어야 돼. 지금 몇 살이야? 스물아홉이야. 스물아홉이야? 그럼 내년 내 후년이야. 그러면 1, 2년, 2, 3년 안쪽으로 분명히 혼인수가 들어와 본인도. 근데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나쁘진 않다. 그런 연 잘 잡아. 내가 뭘 잘못했는지. 그리고 다시 애처럼 굴지 말고. 응? 알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애썼습니다. 대표님! 네?